날이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기청정기 가격은 최대 6배나 차이를 보였고 전기요금과 필터 교체 비용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량이 급증한 공기청정기. 한국소비자원이 표준 사용면적 66제곱미터에서 99제곱미터 사이에 크면서 저렴한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비교시험했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성능은 모든 제품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가스와 암모니아나 초산 등의 악취 제거율은 삼성과 위닉스, 코웨이, 쿠쿠, LG, SK매직 6개의 시험 제품이 87%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자동 모드 성능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삼성과 샤오미 등 6개 제품이 지름 0.3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 농도를 매우 나쁨에서 보통 이하로 낮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분으로 상대적으로 빨랐습니다. 유지관리 비용도 제각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7시간씩 1년간 최대 풍량으로 작동했을 때 전기요금은 위니아 제품이 26,000원으로 샤오미 제품보다 2배가량 비쌌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초기 성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필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필터를 1년마다 교체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제품별로 최대 2.2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품 가격은 최저 23만 원에서 최고 142만 원으로 최대 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음이나 안전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는데 한국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구매 시 목적과 성능을 꼼꼼히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